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기도는 피해자 지원단을 긴급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수습에는 지방과 중앙이 따로 없다며 상황 종료까지 경기도 긴급대응 지원단을 운영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경기도청과 북부청사에 마련하고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교청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민생, 기회, 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33조 7,79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민생, 기회,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